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청기 목사의 성경 퀴즈 제 167회 가룟유다 황금 만능주의자 가룟유다라는 지하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구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황금 만능주의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황금을 좋아하지만은 지나치게 사랑함으로 황금 만능주의자, 돈만 있으면 뭐라도 된다. 오늘 이런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팽배해가는 이 땅의 성경에서 가룟유다를 통하여 황금주의자의 말로 폐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돈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선용하는 신실한 신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자 가룟유다의 인적사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유다라는 말은 그 이름이 가르치듯이 가롯이라는 것은 그리옷 사람이라 그런 뜻이며 유다는 하나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룟유다의 이름은 그리옷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을 가졌으니 참으로 좋은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지방에 태어났든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평생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으로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름의 뜻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은 잘 지어놓고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가룟유다인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시몬의 아들이라 마태복음 10장 4절에 기록했고요. 가룟유다는 참으로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도 예수님의 선교 비용을 담당했던 재무 담당 책임자로 돈을 맡아서 주관하는 제자였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지요. 그의 인적 사상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참으로 좋은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룟유다의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는데요. 가룟유다가 살아가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주 27년에서 30년경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여러가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매우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룟유다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미혹이 되어서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넘겼다. 참으로 배은망덕이라. 그런 행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24절을 읽어보면은 가룟유다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 세상에는 꼭 태어날 사람이 있고요 태어나나 마나 그런 사람도 있고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 세 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꿀벌 같은 인생도 있고요 개미 같은 인생도 있고 거미 같은 인생도 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꿀벌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개미는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 그러나 거미는 거물을 쳐놓고 항상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그런 것에 비유가 되지요.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한 사람, 태어나나마나 한 있으나마나 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
근데 이 세상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항상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뿐인 이 가룟 유다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세 번째 중요한 생애를 보면은, 그런 가롯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재무담당 회계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상당히 그 신유의 은사도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도여 제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낸다, 뭐 병을 고쳐낸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판단은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다, 이렇게 책망을 들을 정도로 아주 불필요하고 악덕적인 존재도 그런 행사를,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중에도 또 잘못을 보면은, 그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을 때에 오히려 그 마리아를 책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세히 보면은 돈에 항상 많은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가 자기의 정성을 바칠 때 그것도 책망하는 모습, 자기는 드리지 아니하면서도 드리는 여인을 오히려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미혹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를 책망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스승인 예수를 팔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은30냥을 주고 팔아 넘겼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시작은 잘 했지만은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시간이 되어서 이륙할 때 보면은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착륙이 잘못되면은 비행기 안에 탄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륙도 중요하지만은 뜨는 사람, 떴다, 참 명예가 뜨는 사람 있지요. 돈을 벌었다, 뜨는 사람 있지요.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에 종착에 떨어질 때에 그 잘못 착륙하면은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뜨기는 잘 떴지만은 착륙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흠이 되는 것은 예수를 배반하고 제사장들과 음모해서 예수를 팔아 넘겼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예식도 함께 행했다, 그렇게 했고요. 그 예식장에서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지막에 그 생애를 보면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는 모습을 보고 뉘우쳤다.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뉘우치고 나서 30냥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제사장들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돈을 안 받으니까 성전 바닥에다 그 돈을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깨끗하게 뒤를 처리했지 않느냐. 그런데요,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결국은 목매어서 자살을 했다. 그런 거 보면은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고요. 불신자들도 자기의 잘못을 매를 맞든지 감옥에 들어가면 뉘우치듯이 그 정도로 뉘우치는 것에 끝났고요.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목을 메어 자살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의 자살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행기가 뜨기는 잘 뜨지만은 착륙이 잘못되면은 비행기 안에 탄 모든 손님들이 다 죽음에 참 그런 상황에 처하듯이 가룟 유다도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생명 하나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자살하여 죽음으로 갔다. 참으로 비참한 생의 말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가룟유다를 생각할 때 그의 성품을 생각하는데요. 그의 성품은 첫째로 매우 수리에 밝고 유능한 자였다. 왜 그러냐면은 열두 제자 중에 회계를 맡을 정도가 된 것을 보면은 이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수학을 잘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수학에 능한 사람이 오늘날 참 유능한 과학자가 되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룟유다가 그런 수리에 밝은 유능한 참 머리가 좋은 제자였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매우 간교하고 사리사욕에 잡힌 자였다. 우리 그것을 알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가난한 자의 구제를 핑계로 공금을 착복하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스승도 팔아넘기는 것을 보아서는 굉장히 그 간교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의 사리사욕에 너무 치중한 사람이었다.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이 오늘 이 시대에 남이야 죽든 말든지 내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은 꼭 가룟유다와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이지요.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든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든지 많은 사람에게 항상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가룟유다처럼 간교하게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말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이하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벌써 누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진지 다 아는 몰랐어요. 그럼 가룟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가룟유다는 이런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참으로 뻔뻔스럽게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양심은 이미 팔 것을 다 음모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이런 위선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 이중인격자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가룟유다의 성품을 볼 때에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고 단지 존경스러운 랍비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서 영안이 매우 어두운 사람이었다. 예수를 따라다니기 열심히 하고 수리에도 밝고 참 영특한 사람이었지만은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를 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가룟유다의 성품에서 볼 때에 예수를 잡으려는 무리들과 군호를 짜서 입을 맞춤으로써 누가 예수님 이걸 알려주었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은 입을 맞춘다는 것은 서로 사랑의 표현이고 인사인데요. 사랑의 표현으로 입맞춤의 인사를 하는 유대의 풍속에 비추어서 자기는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팔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입을 맞추고 군호를 짜서 이런 신호로 보냈다는 것을 볼 때에 그의 성품은 매우 음흉한 자였다. 겉다르고 속다른 참 음흉한 그런 자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8절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가룟유다는 매우 음흉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룟유다의 성품을 볼 때에 자기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승을 팔아넘길 정도였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배은 망덕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 은혜는 잘 받으면서도 크게 보답하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에 이거를 배은 망덕이라 그렇게 하는데, 이런 성품은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잘못을 스스로 뉘우쳤다고는 성경에 기록했지만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목매어 자살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성질은 매우 급한 사람이었다. 자기의 울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절제력이 없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출발은 좋았으나 착륙이 좋지 않았다. 시작은 멋있는 삶을 시작했지만은 마지막에 종착역에 이를 때는 매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참 너무 사랑한 황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다는 이런 현대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일찍이 그 모형을 보여줬던 가룟 유다는 참으로 최후가 비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가룟 유다는 그럼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단의 하수인으로 예수를 원수들에게 내어준 자였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명목상 분명한 것이었는데, 그를 조종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사탄이었다.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갔다. 속은 사탄의 하수인인데 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신자가 되었다고 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신의 범죄를 알고도 자살했다는 것은 용서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다.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즉결 심판 내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인데요.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내게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는 잊어버리기 전에 매일매일 저녁에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단잠을 자게 될 걸로 믿습니다. 자살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 너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기록된 대로 간다. 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속하게 되고요. 가룟 유다도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화를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룟 유다의 생애에 있어서 그의 공적이 있다면 그럼 무엇입니까? 그의 공적은 그도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선교사역 초기에는 이적도 행하고 재무 담당 회계도 맡아서 일을 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였다. 우리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정죄되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 일단 사람이 잘못하면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뉘우치는 것은 당연한데,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실수는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의 실수는 회개의 직분을 받고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곤금을 착복했다. 공금을 이용했다. 공금을 도둑질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말라기서는 11조도 성실하게 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말라기 선지는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은 만물의 주인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보존하시고 지으시고 관리하시는데,
우리는 내 것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공금을 착복하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가룟 유다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물을 귀하게 여기고 바로 사용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의 실수는 황금 만능주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아무리 좋지만은 황금 만능주의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예수님도 배반하게 되고 팔아넘기게 되는, 돈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실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은 진정으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그리고 자살함으로 자신의 비극적인 종말을 꿰매졌다. 이런 것은 참 실수지요. 우리가 자살 풍조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크리스천은, 진실한 크리스천은 자살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지요. 자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룟 유다를 우리가 평가할 때에 가룟 유다는 어떤 평가를 우리가 내려야 바른 평가를 하게 될까요? 가룟 유다는 회개의 직무를 갖고 공금을 착복했고 또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황금 만능주의자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돈에 대한 우상이고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우상을 가졌는데, 이것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어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됨이라. 돈을 좋아할 수 있지만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돈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가 되어서 물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고 물질의 선용자가 되는 선한 청지기를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놓고 볼 때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평가하기를 그는 진정한 애국자였다. 또는 그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숙명론적으로 자기가 희생되면서 도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그것은 다 잘못된 인본주의자들의 설교의 성경 해석이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왜? 마귀의 추종자니까 그를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신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는 삶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참 배반한 것처럼 우리는 배반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회개가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회개를 즉시 함으로 깨끗이 청소를 해야 돼.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물욕에 대한, 황금에 대한 유혹을 받지만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고 거기에 빠지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용서의 은총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성경 퀴즈를 풀어보는데요. 가룟 유다의 직책이 무엇이었나요?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중 재무 담당 회계 책임자였다고 했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했는데, 참 이런 사람은 성경이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라.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가룟 유다는 은 30을 어떻게 처리했냐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사실은 예수를 팔아넘겼지만은 결국은 그가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장로들에게 되돌려줬을 때 장로들은 받지 않으니까 성전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고 나가서 자살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가룟유다처럼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면 어떤 위험이 오나요? 한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룟유다는 최후가 어떻게 됐냐 할 때에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했다. 가룟유다의 세 가지 별명은 무엇이냐고 했는데 첫째는 마귀요, 둘째는 도적놈이요, 셋째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자 가룟유다를 생각했는데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를 사랑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가룟유다의 후예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진정한 후예가 되고 참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